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새로운 타이니스워 친구들이 캠핑을 간대요. 유라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타이니스워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캡처카드 타고 정말 재미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가볼까요? 그럼 먼저 아기 왕자님 드라코렉스부터 만나볼게요. 드라코렉스는 티라라가 테이밍한 친구인데요. 당당하고 기품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자주 울어서 채집가들이 달래주느라 애를 먹는데요. 약간 아기 같은 구석도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란색 바디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등은 갈색으로 덮여 있어요. 눈빛은 노란색이에요. 드라코렉스의 속성은 빨간색! 바로 날카로움이네요. 반가워 드라코렉스. 공룡 메카드가 두 장 들어있는데요. 기가노토사우루스 날카로움 100점이나 돼요. 이걸 쓰면 왠지 웬만한 상대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티라라에 또 다른 테이밍한 친구가 있대요. 바로 카르카로인데요. 카르카로는 눈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친구예요. 우와, 이렇게 은색 투구를 쓰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있게 행동하면서 사자처럼 항상 그늘 아래 늘어져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럼 한번 카르카로도 열어볼게요. 카르카로입니다. 오, 은색 투구와 함께 이빨도 은색이에요. 그리고 주황색 눈과 꼬리에는 이렇게 삼지창 모양의 파란색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속성도 역시 파란색. 민첩함이네요. 어떤 공룡 메카드가 있는지 한번 오픈해 볼까요? 단단함! 노란색 특별한 스페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니게르사우루스 100점! 카르카로는 카르카로 돈토사우루스 공룡이래요. 상어 이빨을 가진 도마뱀이란 뜻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가 진짜 튼튼해 보이는데요? 다음은 제이가 테이밍한 공룡인데요. 바로 애교가 많은 푸시타코예요. 푸시타코는 부리로 콕콕 이렇게 채집가한테 재롱을 부리면서 애교를 피운대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부리로 씻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꼬집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와, 푸시타코 진짜 귀엽다. 정말 그동안 나왔던 공룡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얼굴 이렇게 부리가 옆모습을 보면 앵무새처럼 생겼어요. 꼬리에 이렇게 털처럼 골판이 있어요. 몸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접히네요. 웅크리고 있는 모습도 너무 아기처럼 귀여워요. 푸시타코는 어떤 공룡 메카드가 들어있을까요? 오, 바이탈 포인트! 오라노사우루스 반짝반짝하는 카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도 제이가 테이밍한 공룡인데요. 바로 강철소년 꼬마 공룡 둔클레오예요. 둔클레오는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는 로봇 같은 타이니소어라고 해요. 울음소리에도 묘하게 효과음이 섞여 있고요. 난폭해서 앞을 가로막으면 박치기를 하거나 강한 이빨로 앙 하고 물어버린대요. 눈을 뜬 채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다른 타이니소어들도 무섭다고 하네요. 둔클레오는 사실 공룡이라기보다는 고생대에 살았던 어류래요. 바닷속에 살았는데 이렇게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몸을 펼치면은 무려 9m가 넘는 몸을 자랑했다고 해요. 거의 고래만한데요? 그리고 엄청 강력한 이빨과 퉁퉁한 몸을 가졌어요. 유라가 얼마 전에 공룡들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아마 둔클레오도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마딜로루쿠스 카드가 역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둔클레오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새로운 타이니스워들이 캠핑을 간다고 하는데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놀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볼게요. 얘들아, 날도 풀렸고 우리 캠핑하는 거 어때? 좋아 좋아. 나는 그럼 따뜻한 햇살을 받을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자. 텐트도 쳐야 돼. 텐트 치는 실력하면 날 빠뜨릴 수 없지.
나 드라코렉스가 캠핑의 왕이라고. 난 귀찮아. 난 저기 가서 쉬고 있을 테니까 다 완성되면 불러줘. 빨리 움직이자. 텐트를 짠, 내가 맛있는 음료수 준비해왔어. 바베큐 파티를 여는 거야. 크크. 그릴에 야채랑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도 구워야지. 지글지글 옥수수랑 내가 좋아하는 채소구이까지. 얘들아, 이제 다 구워졌으니까 얼른 모여봐. 우와, 맛있겠다. 카르카고가 정말 부지런하다니까. 그럼 나부터 옥수수를 뜯어볼게. 무시무시한 은이빨로 옥수수. 냠냠. 단 버섯 꼬치. 냠냠냠냠냠냠. 바로 이 맛이야. 이렇게 자연 속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나도 배고파. 김밥이랑 초밥이잖아. 냠냠냠냠냠냠냠. 이거 누가 써온 거야? 진짜 맛있다.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캡처카 놀이 하는 거 어때? 캡처카? 이 근처 어딘가에 캡처카가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좋아 좋아, 나 캡처카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아랭, 칼로비스도 먹었죠? 난 아랭 타야지. 그럼 나도. 우린 초록군단. 그럼 우린 칼로비스로 대결을 펼쳐주지. 그럼 우리 대결을 펼쳐서 진 사람이 캠핑 먹고 남은 음식 모조리 치우기 어때? 좋아 좋아. 설거지는 정말 귀찮다고. 설거지가 걸린 자존심 대결. 그럼 푸시타고부터 아렌으로 쏙. 푸시타고와 함께 대결할 친구는 드라코닉스, 세럼, 맥캇. 간다. 타이니스 워크 후! 우와, 진짜 드라코닉스 멀리 나갔다. 푸시타코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볼까? 단단함은 20점. 1대 20점이야? 그리고 드라코렉스, 날카로움은 30점. 야호, 내가 이겼다. 이런 지다니. 야호, 설거지 탈출. 그럼 이번엔 둔클레오와 카르카고 몸 좀 웅크려봐. 세럼, 맥캇, 타이니스 워크 후! 후! 이번에도 둔클레오가 엄청 멀리 나갔는데, 둔클레오의 속성은 빨간색, 날카로움, 50점이야. 엄청 높은 점수인데? 카르카고가 이길 수 있을까? 카르카고는 파란색, 민첩함, 30점. 이럴 수가. 이렇게 되면 설거지 당첨자는 바로 푸시타코와 카르카로. 속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설거지 하러 가자. 쿵쿵쿵쿵쿵. 얘들아, 유라다. 이건 뭐야? 엄청 큰데. 설마 우리를 위한 캠핑카야? 드라코렉스 안녕. 엄청 멋지지? 캠핑카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건 메가스피노라고. 메가스피노? 나 들어본 적 있어.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 우와,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랑 같이 타이니스워 대결하려고 가지고 왔지. 우와, 신난다. 나 얼른 타보고 싶어. 근데 카르카고랑 푸시타콘 어딨어? 저쪽에 설거지하고 있어. 이제 다 끝났을 거야. 다했다. 유라 누나 왔네. 안녕 푸시타쿠. 여전히 귀엽네.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 한번 캡처카 놀이해보자. 좋아, 이번에 설거지의 서류를 여기서 풀고야 말겠어. 그럼 얘들아, 이렇게 캠핑도 왔으니까 우리 잠자리 내기 복불복 게임 어때? 복불복 게임이요? 어떤 건데요? 이긴 1, 2등 타이니스워드를 아주 안락한 텐트 속에서 자고, 그리고 진 3, 4위 타이니스워드는 밖에서 별을 보면서 야외 지침을 하는 거야. 어때? 엄청 낭만적이겠지? 이거 왠지 불길한데. 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자. 설마 설거지 졌는데 또 지진 않겠지? 그럼 드라코닉스부터 가볼까? 타이니스워 고! 고! 뒤집혔는데? 드라코닉스 어쩌니?
날카로움 빵점! 야외 지침 확정!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번엔 등 끌리고 간다. 타이니 수어. 고! 고! 오, 튕겨나갔는데 등클레오가 캡처를 했나요? 짜잔! 등클레오는 날카로움 30점! 지금까지는 최고 점수야. 하지만 안심해선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카르카로가 가볼까? 타이니 스워 고! 고! 튕겨나간 카르카로 민첩빵 30점! 이렇게 되면은 공동 1등인데? 30점, 30점. 자, 과연 후시타코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타이니 스워 고! 고! 이런, 이런, 이런! 후시타코는 단단함 10점! 이렇게 되면 사이좋게 든클레오랑 카르카고가 텐트 치침 그리고 드라코렉스와 후시타코는 야외 치침이야. 이런 말도 안 돼. 기품 있는 데가 야외 치침이라니. 안 돼, 안 돼. 으앙, 울 거야. 드라코렉스. 아니야. 별도 보고 얼마나 낭만적이고 기품 있다고. 야외에서 캠핑하면서 자는 건 쉬운 경험이 아니야. 진짜. 그래도 나 밤에 무서움도 많이 타는데 드라코렉스 내 옆에 꼭 붙어있어 줄 거지? 부시타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역시 난 내가 이길 줄 알았다니까. 이 카리스마. 설거지의 굴욕을 이렇게 씻는군. 다들 이렇게 재밌어해서 정말 다행이야.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캡처 카누리도 하고 캠핑 오니까 너무 좋지? 응, 최고야 최고. 놀래 놀래. 좋아, 그럼 내일도 재밌게 캠핑 놀이 하려면 오늘은 코 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얘들아. 아, 근데 나는 오늘 어디서 잤지?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종이비.